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근데 과학적인 게 5점에서 7점에서 나누기 2점 하는 게 아, 이거 계산하기 힘듭니다. 이거. 계산기 두들긴다 이거? 암산이 잘 안 돼갖고요. 가끔 그 계산기 두들릴 때 그 태양 잘 안 떠 있으면 계산기 잘 안 켜지죠. 그러니까 손 대표님 보시다가 제가 뭔가 두들기고 있다 그러면 맛있게 치면 안 돼요. 이제 헷갈리니까. 네, 동메달. 네. 그렇죠. 이거 좀 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연천역으로부터 10분 거리면 사실 절대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역세권으로서 준수한 수준이긴 한데 차후에 만들어질 연천역의 그 수송 인원이라든지 네. 타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성 네. 그 역의 가치를 다 비교 평가를 해보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양쪽을 다 평균을 내봤을 때는 동메달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전철이 전혀 없던 곳에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하시던 분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될 겁니다. 혜택이죠. 예. 네. 특히 이 청약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 1순위 그 지역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나중에 교통망이 연결되면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미래에 통일이 되면 또 예. 연결도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네. 그 거점이 되는 거죠. 앵커 거점. 되는 거 아니에요? 앵커 시설, 진정한 앵커 시설. 제2의 세종시처럼 연천.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한 또 장밋빛 미래도 우리가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하철이 향후에 생긴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직주근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주근접도 평가를 해야 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메달 색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이 직장이 있는지 네. 이 소득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좀 군이나 관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연천군청과 연천군법원 네. 또 네. 다양한 군부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군 간부들의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이 직장 수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성이 있는 수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지역만의 특화된 고정적인 수요는 뭐 이 세대수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평가를 해보면 직주근접금은 매달 7점에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이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분양올림픽 하면서 직주근접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이었죠. 보수적이기도 하고 꽤 괜찮은 그런 기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뭐 거의 군청이나 법원 이런 시설도 위주라서 평가 내용 대비해서 점수나 뭐 메달 색깔이 너무 후한 것 같아서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언제나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까지의 그 굵직한 대기업 그 업무 지역까지의 이동 거리보다도 네. 개성공단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개성공단이요? 네, 북에 있는 그 개성공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제 혼을 담아서, 통일을 바라는 혼을 담아서 평가를 했다. 네. 굉장히 타당한 근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주영란 소장님 소문이 친일 구구라는 소리가 있고, 또 친미라는 소리가 있고, 또 친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제 통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북한하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정체성이 뭔 거예요? 저는 원래 가장 기본 정체성은 네. 강남 도시학연구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전문가 1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저를 이 고려항공의 스튜어디스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부동산 전문가 1위로 또 이 노미네이트를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냥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려항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승무원들과 어울리고 싶죠? 뭐 제가 그렇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제3자가 보셨을 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쪽 말고 개마공원하고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개마공원 공원하고 굉장히. 개마공원. 네, 거기서 막 말 타는 모습들 있죠. 되게 잘 어울리세요. 말 타는 거 좋죠. 이게 말 타기 참 좋은 곳인데 네. 요즘 좀 춥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추워갖고 거기서 네. 말 타려면은 좀 옷도 아직은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네. 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냥 그 추운 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그 마스크도 써야 되는데 먼지 하도 많아가지고. 개마고원이요? 그럼요. 네. 오, 그 청정 지역 아니었던가요, 거기가? 아, 청정 지역에는 먼지 안 날아다닐 것 같아. 요즘 지금 5월에 좀 난리예요, 지금 미세먼지가.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쪽 근처에도 뭐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뭐 언젠가는 네. 다시 뭐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개성공단 재개하기 전에 네. 이 연천에 은통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예측을 해보자면은 1호선 연천역이 들어오면 더 편리하게 이제 왕래를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연천역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이 은통 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그쪽으로 뭐 출근을 하셔야 된다. 그럼 자전거만 타고 가셔도 됩니다. 자전거로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운동 삼아서 이렇게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걸어가시면 조금 힘들고요. 예. 전기 자전거도 괜찮잖아요. 아, 좋죠. 네. 네. 전기 자전거. 친환경 전기 자전거. 근데 그 전기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소리도 있어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또 파괴해야 된다.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 그 희귀 광물을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게 자연적인 거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희귀 광물을 써가지고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환경과 과학을 늘 같이 생각하는 도시아 경제 7026888로 세미나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규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저는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망하셨습니까? 항상 뭐 1000세대를 기준으로 두다가 요번 거 보니까 제가 개요를 봤더니 499세대거든요. 규모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일관된 기준이 1000세대였죠. 네. 그 1000세대를 기준으로 체급을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냉철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해보면 매달 어떻게 돼요? 그래. 상대 점수 9점. 상대 점수 9점. 예. 절대 점수 5점. 그래서 평균 내서 7점으로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계산 되게 과학적으로 하셨네요. 아유, 이거 9점, 나누기 할 때 헷갈려요. 점수가 이거 진짜 계속 너무 후하게 줘가지고 뭐 대림산업 뭐 DL로 이름 바꿨다고 좀 되게 홍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후하고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늘 뭐 제작 지원은 제가 바란 바이긴 합니다만 네. 연락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것과 상관없이 상대평가 점수를 제가 높게 줬지 않습니까? 네.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상대평가는 그냥 부전승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 나오자마자 1등이에요. 나오자마자 랜드마크, 나오자마자 앵커시선. 아... 그래서 나와서 바로 이제 우승을 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상대평가 점수를 가져가 버려서 네. 그래서 평균 냈을 때는 네. 잘 달리는 경기력 좋은 미들급 선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올림픽 시합하다 보면 그것도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무게나 이렇게 많이 몰리는 아시아권에서는 경량급이 그렇죠. 선수 중에 두툼하고 예. 또 해외에서는 헤비급이 두껍듯이 그렇죠. 아주 뭐 이번에 대림에서 적정한 그 수준에 너무 지역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는 것도 또 예. 좋은 사업 전략은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1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추가로 아파트를 넣기가 어려운 게 90% 이상이 군부대 네. 국가 소유예요. 뭐 추가로 아파트 공급을 뭐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로 네. 잘 그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499세대면은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요즘에 우리 항상 얘기하는 실소유자, 실수요자 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시장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렇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499세대면은 커뮤니티 구성 좀 약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덩치가 규모 자체가 커야 그 안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렇죠. 좋은 네.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제한된 여건 안에서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더라고 평가를 해보니까 피트니스 센터 또 스크린 골프 연습 타석 4타석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또 라운지 카페, 독서실, 스터디룸, 어린이집 키즈 스테이션 경로당까지.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은 다 있네. 가족 3대가 네.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 안에 안 있어도 돼요. 그냥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그러니까 시간 보내고 싶은 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연천에 이런 시설은 없었던 거죠. 연천 그러네요. 최초 우리 도시아 경제 분양올림픽도 최초 그런 점에서 네.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야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